여기 지금 선수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늘 뿌듯한 시간을 여는 특별한 순서 LED 대부 퍼포먼스로 역사적인 오늘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타악그룹 런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태권도를 하나 되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오늘 멋진 무대로 열어주신 타그룹 런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그 시작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는 먼저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있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남북이 한 마음으로 펼치는 태권도 공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의 무예, 태권도의 기상과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시간, 우리 선수 여러분께서 공연을 펼칠 때 크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시 후 모든 내빈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시면 오늘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념식 전까지 잠시 담소와 인사를 나누시고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남북 공연단 대표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자분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그리고 이곳 우리 서울시청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자로 함께하는 서울시청의 아나운서 전유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WT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최하는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은 환영사와 답사를 시작으로 ITF 국제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 공연과 WT 세계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 공연 그리고 WT와 ITF가 함께하는 합동 공연이 오늘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WT와 ITF가 함께하는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먼저 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마련해 주신 특별한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릴 때마다 큰 격려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리용선 ITF 총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정원 WT 총재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호영 ITF 수석부총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 비탈리 ITF 대변인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형철 ITF 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영칠 ITF 시범 단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하스 라파티 WT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원태영 국회의원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원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 도착 안 하셨고요. 이인영 국회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엽 국회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선미 국회의원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김현 국회의원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학규 전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빛내주고 계십니다. 이동섭 국회의원님, 네, 아직 도착 안 하셨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전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신건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이십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님께서 오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김동욱 원내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대표에서 함께 자리하신 김진수 부의장님, 네, 따뜻하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시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순간 한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을 위해 WT 세계태권도연맹의 조정원 총재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행사를 서울시에서 갖게 됐습니다. 월드 태권도와 인터내셔널 태권도 페더레이션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같이 만나면서 좋은 협력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사실 물론 시범단의 대표성은 평양에서 왔습니다만 국제 스포츠 기구 간의 그 협력 행사입니다. 그래서 월드 태권도와 인터내셔널 태권도 페더레이션이 같이 태권도 뿌리가 하나라는 걸 서로가 너무 잘 알고 또 앞으로 태권도를 통해서 남북 간의 소통과 화해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거는 국제 스포츠 기구 간의 행사를 하게 되면은 대개 영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해도 서로 불편함 없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통도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정치인 여러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남과 북에서 뿌리가 하나였던 태권도와 이렇게 달라지고 또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또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뿌리에서 시작한 태권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T 세계 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님의 따뜻한 환영의 마음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천만 서울시민의 도시, 수도 서울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 정말 특별하고 정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국제태권도연맹 우리 이용순 총재님을 비롯한 북측 손님 여러분, 세계태권도연맹 우리 조정원 총재님, 그리고 남과 북의 태권도 시범단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국회 또 시의원 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뒤에 장충식 전 남북적 우리 적십자사 총재님도 와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결코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올림픽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개최지라고 하는 평창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 평창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쏘아 올렸고 그리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평화의 거대한 강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곳 서울시청에서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태권도로 만납니다. 남한에서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웁니다. 학교 끝나면 태권도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태권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사전 행사에서 보여준 태권도는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용기를 주었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분단이 비록 갈라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6월 구주에서 남과 북의 태권도가 서로 손을 마주잡는 감동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남과 북을 만나게 하고 또 평창으로 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창에서 또 이렇게 해서 올해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을 맞잡고 평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북의 술당과 함께 한 마음으로 통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함께 성화를 들었고, 그리고 남북 단일팀은 한 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위스와의 첫 경기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나 저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평화와 번영이 깃든 한반도를 우리 품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책상 맨 윗서랍에는 서울 평양 교류 협력사업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남북 교류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책상의 제일 윗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곧 빛을 볼 날이 오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내년 2019년에는 전국체전이 100주년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100년은 분단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개막식은 서울에서, 폐막식은 평양에서 열리기 바랍니다. 마라톤은 마라톤은 북측에서 출발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두 도시가 평화 통일의 일꾼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국체전 100주년에서도 태권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과 북의 태권도 시범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를 대표해서 자리해 주신 추미애 의원님의 축하의 마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으로 오신 우리 리용선 국제 태권도 연맹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회장님, 이렇게 귀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태권도 연맹,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 태권도 연맹 각각 또 사무처를 맡고 있는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먼 친척분 중에는 꽃다운 나이에 북쪽으로, 아마 예전 어르신께서는 가까운 곳보다 멀리 시집 보내야 잘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북쪽에 있는 곳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새신랑이 처갓댁에 와서 머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영천 전투에서 전사를 해서 유복자 아들을 평생 키우다가 마지막에는 그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친척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가 얼마 전에 4강 외교를 정당 외교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었는데, 한반도 남과 북은 왜 통일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으면 이제 왜 통일해야 되는지 하는 다음 세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거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건너뛰면 정말 왜 통일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 속에 점점 통일의 길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로도 만날 수 있고 문화로도 만날 수 있고 어제처럼 노래로도 한민족이라는 것을 같이 감동, 감격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어떤 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 전 세계가 이해하고 그래서 통일을 응원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좋은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이런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좋은 여건 많이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님의 축하의 마음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34명의 귀한 선수들과 특별히 자리하셔서 빛내주고 계시는 ITF 국제태권도연맹의 리용선 총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하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여러 레벤들과 서울시민 여러분, 나는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남측을 방문한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과 함께 서울에서 또다시 시범 출연의 무대를 펼쳐 보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범단을 따뜻히 맞이하여선 박원순 서울시장 선생을 비롯한 관계분들과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동패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 연맹과 세계 태권도와의 이번 합동 시범 출연은 태권도로 민족의 기상을 가시하는 계기로 될 뿐 아니라 두 연맹 사이의 리해를 기피하고 신뢰를 두터이 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체류기간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하나로 합치기에 함께 모색하고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TF 국제 태권도 연맹 리용선 총재님의 마음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온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늘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내 공연에는 WT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ITF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 공연 그리고 WT와 ITF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합동 공연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휴대전화 진동 모드를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 주시고 공연 중에는 다른 분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공연 중에 격파 시범 시에 송판이 날아올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WT ITF 시범단의 공연을 열겠습니다.
Saluto i presidenti della Federazione Mondiale Italiana di Taekwondo.